또왜 물에 빠진 생쥐꼴이야? 흥, 또 얘기 안 해주네. 이리 와, 병원 가게. 너 아프잖아. 아니, 너 아파. 정신 좀 차려. 아까부터 멍해 있고, 걷기도 제대로 못하면서, 그걸 왜 몰라? 이마도 완전 불덩인데. 그래, 박셉이랑 그렇게 된 것도, 너 어제 비 맞은 것도, 난 전부 다른 애들한테 들었지. 어제도 계속 기다렸는데. 언제까지 아니라고만 할 거야? 나한텐 언제 말해줄 건데? 이런 게, 진짜 친구가 맞아? 잠깐만, 울지 마. 미안해. 미안해. 이젠 뭐라고 안 할게. 네가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앞으로는 항상 네편 할게. 바보같이 비는 왜 맞아서 떨고 있어. 있잖아. 얼마 전까진 너랑 친구이기만 해도 좋았는데, 이젠 아닌 것 같아. 나도 널 걱정하고 싶어. 아니, 나만 널 걱정하고 싶어. 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. 모레가 드디어 축제지? 그날 끝나고 나랑 만날래? 빨리 대답해줘.
이거 죽 싸왔어. 혼자서 밥도 못 먹고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멀쩡하네. 정말? 그래도 돼? 아니, 너 혼자 산다며. 그래서 좀 심려가 깊었다. 집 좋다. 딱 너희 집 같아. 아담하고 사랑스러운 느낌? 근데 혹시 누구 있다 갔어? 거실에 베개가 두 갠데? 진짜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실하지? 아니, 이거 분명 사람 소리야. 이리 와, 내 뒤에 있어.